않을까 고민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하자. 그리고 좀 가볍게 제가 그동안 블로그 기사 썼던 것 중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글들인데요. 여기는 다 이제 원도심에 있는 곳으로 수종도서관은 삼성동 여기 택변동에서 신흥이동 옆에 삼성에서 어르신들의 이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전에 이제 이 어르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울컥한 적이 있었잖아요. 여기 또 이제 바자회를 해가지고, 예, 아이들님 뭐 모델처럼 다 이렇게 해서, 예, 이거를 5,000원에 사신 거예요. 이런 바자회가. 예, 그때 하신 거예요. 근데 위에 옷이 다 5,000원이었거든요. 그래서, 이 할아버지는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, 이제 이 선글라스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까만 거는 너무 진하니까 갈색이 좋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 할아버지 하신 말씀. 검은색은 너무 진하고 이게 선글라스로 눈을 가려야 된대요. 표정을 안 그리고 검정색은 안그 저희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저도 여기서 막 옷 골랐거든요. 촘촘하게 맞춰서 명령을 할 것이며 아니면 또 어느 정도 할 것이며 그게 이제 잡혀야지 그게 이제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 인터뷰? 이방인의 시선으로 화면을 보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해서 그 친구는 경로나 아니면 경로 같은 거를 좀 중점으로 지하철 노선도 같이 그렇게 지도 형식으로 그러면 어떨까 했고 저는 되도록이면 약간 그 그냥 신흥이랑 수진이랑 태평이랑 그 구역 나눠져 있는 데를 약간 풍경이나 풍경을 여러 개 다작을 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을 기획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얘기 들었을 때 맞아요. 이 마을이 거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 풍경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어서 그걸 이제 이미지 시각 방식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럴 때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연극 그 이제 그것도 역시 거천대 학생들과 그 연계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구상됐던 건데 이제 지호 선생님이 그걸 이제 주도해서 하실 때 이제 가령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활동하시는 기자님들이 계시고 연극 쪽에 그 조회를 맡고 계신 전문가 계셨을 때 이게 통합적으로 어떻게 어떤 그 어떤 회상 연극 형태로 구현이 가능할까 그럴 때 마찬가지로 그런 그 이미지 드로잉 같은 것들이 좀 실적이 되면 나중에 뭐 무대 연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도로골 뭐 이렇게 우리끼리 작업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그 역할을 확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런 딜레마에서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사실 되게 식상한 얘기들이 돼버리기 쉬워요. 그래서 차라리 그보다는 내가 처하고 있는 공간과 역할 안에서 잘할 수 있고 기질들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 기질에 맞는 경향성을 붙잡고